예, 난천사랑입니다. 자,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제가 지금 3일 차에 물을 쳤어요, 물. 3일 차에. 4일 차에 일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물을 주려다가 오늘 3일 차에 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왜 4일 차에 안 주고 왜 3일째에 줬냐? 자, 우리가 난을 이렇게 배양을 하다 보면은 난초가 물을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요즘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올렸지만은 난초는 요즘 물주기가 3, 4일 간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준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딱 3일 차에 주다고. 그러면 이틀에 주고 싶은데 조금 뿌리가 상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3일 차에 줍니다. 오늘 또 4일 차에 주려다가 3일 차에 줬다고 했잖아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저는 아파트 9층입니다. 저는 아파트 20층입니다. 20층이면서 통풍은 잘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온도가 지금 몇 도가냐면은 20.7도에 습도 59%, 오늘 1시 41분입니다. 보셨죠? 그래서 4일 차에 주려다가 3일 차에 준 것을 아까도 얘기했죠. 난초가 물을 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난초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요즘 3, 4일 간격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을철에 건조한도 길러라 하는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반문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모든 건 판단하실 겁니다. 난초, 저는 지금, 아까 20도 얼마였죠? 좀 있으면 3시쯤 되면 23도 올라갈 겁니다. 오늘이 11월, 오늘이 며칠이더라? 오늘 토요일이니까 11일인가 되는데요. 저는 11월 15일까지 그냥 온도를 이렇게 올라가는 대로 놔둡니다. 밤 온도도 16도에서 18도 선으로 저는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16일 지나서부터 서서히 워밍업, 12월 1일부터 이제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느닷없이 그 온도 20몇도 가다가 10도로 확 올리면 냉해 맞으니까 제가 엊그제도 동영상 올렸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동영상 올렸는데 또 질문이 자꾸 와서 오늘 또 동영상 올리는데요. 느닷없이 22, 23도 이렇게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온도 올라가는 느닷없다 얘기예요. 그런데 12월 1일 됐다 해가지고 5도나 10도로 팍 내려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냉해 바로 맞아 버립니다. 그리고 야간 온도도 15, 16도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실 문을 연다 했죠. 거실 문을 밤에면은 이렇게 열어놔 버려요. 그러면 거실에 있는 온기, 그러니까 온도 온기가 베란다로 유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침 보면은 16도, 17도, 15도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겨울, 지금 11월 한 이제 중순이 다 이제 되어 가는데요. 베란다 온도가 밤에는 12, 3도, 4, 5도 이렇게 많이 가야 12, 3도 이제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근데 거기다 선풍기 돌리면 냉해 다 맞아버립니다. 여러분. 통풍 시킨다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밤에 온도가 12, 3도, 4, 5도 가는데, 거기다 선풍기 계속 돌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엊그제도 동영상 올렸는데요. 밤에 온도가 14, 5도, 13, 2, 3도 가는데, 선풍기 제발 돌리지 마세요. 그러면 난초사랑 환기도 안 시켜도 된다니까요. 안 시켜도 돼요. 문꽉 닫아도 돼요. 예? 문꽉 닫아버리세요. 13, 4도 가는데 무슨 환기를 시켰나 문 열어가지고 그러면 7, 8도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냉해 다 맞아 버려요. 그러면 휴면 온도가 됐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저 햇볕 참 포근하고 좋은데요. 11월 15일부터 서서히 이렇게 기온을 내리시라 그 얘기입니다. 밤에 온도 13, 4도, 4, 5도 가는데 선풍기 계속 돌면 선풍기, 난초 입에다 때리면 냉해 싹다 맞아버려요. 그러면은 언제 표가 나냐면은
내년 봄에 신화 올라와가지고 5월 달에부터 입긋이 살살 타 들어가요. 입긋 타 들어가면은 그게 입긋 마른병으로 착각한다.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막 살균제를 살포해요. 입긋 마른병. 그 화팔착입니다. 그 냉에 맞아서도 입긋이 타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급, 저기 이제 냉에 좀 덜 맞은 거는 2년 후에 또 타들어와요. 왜 타들어올까? 한 거예요. 이렇게 살균제를 했는데 냉에 맞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년 후에 싹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셨죠? 하, 참. 여러분, 마지막 부탁인데요. 난초는 고집과 아집으로 기르는 게 아닙니다. 남 말도 들어야 합니다. 자, 난초 사랑 여기까지 합니다.